쓴맛은 몸에서 피로에서 땡기거든요. 단맛도 그렇고 내가 기운이 딸리면 단맛이 땡기고요. 쓴맛은 어느 때 땡기냐면 몸에 열이 있을 때 땡기거든요. 이분은 화병 환자입니다. 그때 이걸 막 뜯어가지고 즉석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샐러드를 해서 먹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그 맛을 못 잊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 약용 가치가 또 좋은 게 기침, 가래, 천식에 좋아요. 기관지 쪽에 좋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청자들도 좀 이 지식은 좀 바꾸셔야 돼요. 도라지는 계속 먹는 약이 아닙니다. 무슨 뜻이냐면 경희대 본초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 소개할 약초가 어떤 약초냐면 기관지 안 좋을 때 특히 이제 기침이나 가래 또는 천식이 있을 때 다 쓸 수 있는 그런 약초거든요. 나이가 들면 이런 그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이 약초는 약방의 감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. 이 앞에 보시면 이 모양새로만 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참당귀하고 헷갈려하세요.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입의 모양도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자라는 지역이 또 비슷해요. 여러분 참당귀도 미나리과 식물이고요. 이 약초도 미나리과 식물이라서 거의 비슷한 곳에 자라거든요. 미나리과 식물 특징이 다 이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. 이 약초도 물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. 개울가 가시면은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하는 약초고요. 이것도 뒤에 나물이라고 붙습니다. 그러면은 나물로 먹었다는 뜻이거든요. 이 약초 이름이 바디나물입니다. 예, 영어로 바디 있죠. B-O-D-I, 바디. 그 바디는 아니고 우리 고유 명사래요. 바디라는 말이. 자, 어쨌든 이 바디나물은 나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. 제가 몇 해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지인들과 산행을 하면서 이 바디나물을 알려줬더니 맛있다고 하니까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하니까는 한 5월달? 5월달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때 이걸 막 뜯어가지고 즉석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샐러드를 해서 먹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그 맛을 못 잊는 분이 있더라고요. 맛있었다는 얘기죠. 맛이 괜찮아요. 근데 제 입맛에는 약간 쌉싸름합니다. 누가 한번 먹어보실래요 이거? 예, PD가 먹겠답니다. 우리 PD는 요리사 출신이에요.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어요. 보이면은 먹어보세요. 먹고 맛이 어떤지 약간 부드러운 걸로 먹어보세요. 자, 이 바디나물이 수확 기간이 좀 길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8월 달까지도 먹을 수 있대요. 지금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데 야들야들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. 맛이 어때요? 쓰죠? 제 입맛에도 쓰거든요. 거의 많이 쓴가요? 먹을 쓴맛. 여기 선생님은 기분 좋은 쓴맛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보다는 좀 더 작은 상태에서 그 채취를 했기 때문에 이보단 쓴맛이 덜했을 거예요. 나는 쓴맛도 안 나요. 쓴맛 안 나요? 나랑 같은 거 먹었는데 왜? 여기 선생님은 쓴맛이 아예 안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 비정상이죠. 그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. 쓴맛은 몸에서 피로에서 땡기거든요. 단맛도 그렇고 내가 기운이 딸리면 단맛이 땡기고요. 쓴맛은 어느 때 땡기냐면 몸에 열이 있을 때 땡기거든요. 이분은 화병 환자입니다. 지금 감기 아니죠? 네. 그럼 화병입니다. 쓴맛이 땡기는 거는 몸에 열을 끄기 위해서 땡기는 거거든요. 열이 평소에 많은 분이거나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하셨나요? 그렇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여러분 총평 좀 해주세요. 이 맛 어때요? 샐러드 맛이죠? 약간 쓴맛이면서 당기는 맛. 당기는 맛? 연이어서 지금 나물을 몇 개 소개하고 있잖아요. 저번에 소개했던 그 어수리. 어수리 나물 괜찮다고 그랬죠.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한 거 있죠. 나물. 우산나물. 그리고 이 바디나물. 이 바디나물도 여러분 재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유튜브 얘기했더니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이 있다고. 내가 재배합니다. 근데 저는 이 바디나물 재배한 사람 못 봤거든요. 근데 그분이 재배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포천인가 어디서 재배한대요. 근데 판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느껴보시지만 나물로서의 가치가 있긴 있어요. 근데 이게 그 약용 가치가 또 좋은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침, 가래, 천식에 좋아요. 기관지 쪽에 좋다는 뜻인데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목에 좋은 약초, 기관지에 좋은 약초 하면은 대부분 도라지를 떠올리시죠.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청자들도 좀 이 지식은 좀 바꾸셔야 돼요. 도라지는 계속 먹는 약이 아닙니다. 무슨 뜻이냐면 목에 염증이 생겼을 때 또는 기침이 나올 때 그때 그 증상을 딱 치료하고 빠져줘야 되는 약이에요. 근데 우리는 어떻죠? 기관지 안 좋다 하면 계속 먹잖아요. 그런 약이 아니에요. 근데 이 바디나물은 약간 다릅니다.
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이 초기부터 말기까지, 그러니까 처음에 기관지가 부었을 때도 쓸 수 있고 기침 나올 때, 가래 나올 때 쓸 수 있고, 말기로 가면 장기침이 나오면서 약간 마른 기침도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. 그 단계까지 다 쓸 수 있어요. 얘가 더 폭넓어요, 도라지보다.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바디나물은 아이부터 어른, 노인까지 다 절 연령대에 쓸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바디나물의 뿌리, 그러니까 뿌리가 약이거든요. 그 뿌리 이름을 전호라고 하는데 그것을 더 많이 추천을 합니다. 일반인들한테는 더 폭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, 도라지보다는. 그럼 제 책에 혹시 이 바디나물 나왔나요? 네, 나왔어요. 아, 나왔죠. 네. 이 책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. 이 책 이름이 뭐예요? 주머니 속 약초여행이라고. 네. 그 지금 현재 오늘 또 주문이 들어왔거든요. 그 교보문고에서 스테디하게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. 중간에 책 광고했습니다. 이렇게 이 영상 나가면 책 주문이 또 들어와요. 그리고 이 바디나물이 들어간 처방 중에요, 소호자 감기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, 이게 기침 가래 천식에 쓰는 처방인데 여기에 이 바디나물 뿌리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기침 천식 있는 분들이 양약을 드시잖아요. 근데 그 양약을 드셔서 효과가 미진할 경우에 이 바디나물 뿌리가 들어간 소호자 감기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많은 사람한테 그 처방을 주는데 되게 만족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아요. 여러분이 산행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초가 어디 있다고요? 어느 쪽 지형이 습한 데 있습니다.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물이 모이는, 그러니까 계곡이 아니더라도 물이 모이는 습지, 약간 그런 느낌의 지역을 가시면 볼 수 있고, 물이 진짜 흐르는 계곡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바디나물입니다. 꽃이 피면 보라색으로 피어요. 보라색 계통으로 핍니다. 미나리과 식물들이 약초가 많죠. 참당귀라 구분하는 건 향기로 구분하시면 돼요. 참당귀는 향기가, 당귀 향이 강하게 나거든요. 이거 당귀 향이 나나요? 비벼서 맡아보세요. 비볐어요. 어때요? 자, 그러시면은 곤란합니다. 당귀 향 아니에요. 그 향으로 구분하신 게 제일 좋고요. 잎 모양도 사실 구분할 수가 있는데, 보세요. 여기 잎맥을 보시면 시종일관 보라색이 돌아요. 이렇게 쭉. 그리고 이게 갈라짐도 보라색이 쭉 돌죠. 당귀는 이렇지 않습니다. 이 줄기가 보라색이 아니고 녹색이에요. 녹색. 물론 보라색인 데도 있는데, 녹색인 데도 많아요. 근데 얘는 시종일관 이렇게 보라색이 쭉 올라가잖아요. 이런 걸로 구분하셔도 됩니다. 이것도 모르겠다면 뿌리를 뽑아보세요. 그러면 이게 진짜 당귀 향이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바디나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저는 경희대 본초원에서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. 잠시 광고 나가겠습니다. 저는 조 교수님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김범정 학과장입니다. 저희 학과는 일반인들이 한방을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일한 전문적인 걸 배우는 곳이고, 저희 학과에서는 한약초, 약선, 명상, 이 세 가지 모두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저희 학과는 한인제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졸업해서 대학원도 더 진학할 수 있고, 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전공을 할 수 있고요. 저희 학생분들은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으로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계 많은 학우님들이 계시고, 현재 학생분도 거의 500여 명이 있습니다. 한방에 관심 있고 내 건강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연락 바랍니다.